요즘 해죽순이 몸에 좋다고 많이 알려지니까요. 이게 저질 해죽순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해죽순을 한국에 공급하는 사장님들께서 정말로 해죽순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채취해서 그리고 가공해서 한국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이거는 영양분이 다 있어요. 전부 영양분입니다. 2주 안 자란 거, 이 보면은 굉장히 씁니다. 내가 오픈한 모르죠? 몸에 좋아, 쓴기 몸에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성장한 걸 채취하면 안 돼요. 사장님들, 알면서 쉽게 돈 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런 걸 많이 채취를 해요. 왜?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씹을 수 없어요. 이미 영양분이 이렇게 다 빨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농민들이 이런 걸 많이 채취하느냐? 첫째, 건조하기가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농민들이 이런 걸 많이 채취를 합니다. 이거는 영양 가치가 이런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영양 가치가 없어요. 이걸 현지에서 확인을 안 하면은요, 100% 이걸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이걸 채취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런 것만 채취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채취하면 안 됩니다. 보기로 멀쩡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꽃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이 형성이 되면은, 그리고 건조장에 안 들어가면은요, 쌀벌레 같이 100% 이런 벌레가 한국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꼭 건조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연건조만 해가지고, 이, 왜, 워낙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쌀벌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조가 안 되면은, 한국에 도착하면은, 100% 쌀벌레 같은 벌레가 생깁니다. 물론 몸에 해롭진 않아요. 쌀벌레가 몸에 안 해롭잖아요. 근데, 건조를 하면 그러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건조를 해놓으면은 몰라요. 언제 하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걸 언제 하냐면은, 끓일 때, 그리고 농축을 낼 때, 확실하게 양이 적고요. 그리고 컵버터 같은 경우를 끓여가지고 물이 잘안 우러납니다. 우리 주식회사 해죽순에서 채취해서 가공하는 거는
커피포트에 넣으면 100% 우러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요즘 우리 거하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섞어가지고 시중에 좀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 문의를 하세요. 그런 경우니까 해주스를 한국에 공급하고자 하는 분들, 혹시 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건 하지 말고요. 이런 공급하지 마세요. 요거는 괜찮아요. 본인이 15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네, 이런 거 공급하세요, 이런 거. 그래야지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됩니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야지 돈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돈이 안 와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먹으면은 배가 불러요. 아이고 이거 뭐 쓴게 약이라고. 하여튼 꼭 이런 거 제지하세요. 이런 걸 꼭 한국에 공급하세요.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채취해서 꼭 건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는, 벌레 충 있잖아요, 충을 완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찜질방 들어가면은 열탕 한 60도 정도 다시 되는 온도에서 건조를 해야만이 그 성충이 다 죽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에 보관할 때 100% 벌레가 나옵니다. 그 벌레는 쌀 벌레 같은 벌레입니다. 몸에는 좋습니다. 근데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건조장에 2차 들어가기 때문에 찜질방에 열탕 정도 되는 한 60도에 70도 되는 데서 재건조를 하니까 우리 주식회사 해죽순에서 들어가는 해죽순은 벌레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여튼 해죽순 많이 드시고요.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